수능도전 실전편 미키박사과 깨기 시작합니다.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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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키 빵 미키 빵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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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키 빵 미키 빵. 안녕하세요, 미키박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고1 모의고사 35번 문제 같이 풀고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5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안 푼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건데요. 요령을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 1번. 혼자서 문제를 푼다. 예, 좋습니다. 2분이고요. 그리고 정답 확인한다. 다음, 정답의 이유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아웃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먼저 풀라. 제가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요. 정지 영상 해보시고요. 2분 재시고서 풀어 보신 다음에 답 맞춰 보시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중요 부분 포인트까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3, 2, 1, go! 자,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답을 맞춰 보시겠습니다. 두구두구두. 정답은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왜 그런가?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갑시다. In a single week부터 갈게요. 단한주 만에, 그죠? in 다음에 기간이 오면 뭐뭐 만에란 뜻입니다. 단한주 만에 태양은 delivers, 전달합니다.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to our planet, 우리의 지구에, 그죠? Then. 아, 이게 then이 비교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급 다음에 then이 나온 겁니다. 뭐보다 humanity, 인류, 인간, 인류가 has used, 사용해 왔던 것보다, 오, through the burning of coal, 무엇을 통해서 석탄, 그리고 기름, 그리고 천연가스의 연소, 그죠? burning이니까 연소를 통해서 인류가 사용해 왔던 것보다, 그죠?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계속 보죠.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그렇죠. Through, 뭐뭐뭐뭐, 네. 모든 인간의 역사. 네네. 아,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태양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다가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인류 역사가 저태까지 다 썼던, 그건 다 태워서 썼던 그런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단 일주일 만에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일주일 만에 태양은 전달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 뭐보다 인류가 사용해 왔던 것보다 무엇을 통해서 석탄의 기름을 그리고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 모든 인류 역사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and부터 보겠습니다. and the sun 그리고 태양은 will keep shining. 아, 여러분 keep ing 하게 되면요 계속 뭐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빛날 겁니다. 우리의 그런 그 지구를 계속 비출 겁니다. 막 계속, 그죠? 계속 비출 것입니다. For billions of years. 어, billion이라는 것이 10억이니까 수십억 년 동안 말입니다. 오늘 뭐뭐 동안이죠, 그죠? 다음, 1번 갑시다. Our challenge.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런 그 challenge. challenge라는 것은 어떤 당면 과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isn't, 뭐뭇이 아닙니다. 여러분, be 동사 뒤에 이렇게 that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십니다. 따라서 명사절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완전문, 완전문은 조동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해석은 got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가 뭐뭐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 그렇군요.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 아닙니다. 아,
running out of energy. 자, run out of는요, 이거는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면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야, 다 쓰고 있다는 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다른 얘기인데요. 볼까요? Is that? 아, 우리의 당면 과제는죠. 당면 과제는 무엇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대시 나왔으니까 접속사. 그죠? 접속사 뒤에는 완전만, 완전무는 조동사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요, 무엇이다? 우리가 have been focused. 우리가 have PP는요, 뭐뭐 했다,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겁니다. The wrong source. 그렇죠? 잘못된 source, 원천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잘못된 원천 해가지고 뚜르르 이렇게 나오죠. 바로 즉 무엇이냐? 작고 finite. finite 하게 되면 유한한, 한정적인, 작고 유한한, 한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That we're using up. 아, 우리가 자, use up은 다 써버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써버리고 있는 그런 그 작고 그리고 유한하고 한정된 것,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갖다가 다 써버린다라는 것이,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작고 그리고 유한한 것, 유한한 한정적인 것, 그거를 갖다가 다 써버린다. 그것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죠? 아, 이게 지금 당면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한번 봅시다. Indeed, 정말로. All the coal, 그죠? 모든 그런 석탄, natural gas, 천연가스, 그리고 oil,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얘가 좀 주어져. 근데 주어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왔죠. 아, 그러면 여기 지금 oil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어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를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건너뛰고 is, 이거 잘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겠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기름, 뭐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그죠? 요것은 is 무엇이다? Just, 그죠? Solar energy.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태양 에너지야? From millions of years ago. 아,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우리가, 자, 그때 태양 에너지를 엄청 받아서 생성이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A very tiny part of which, 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 tiny는 아주 작은이죠, 그죠? 아주 작은 부분, 무엇의, which, 이것의. 여러분, which가 가리키는 말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런 그 solar energy입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왔었던 그런 태양 에너지.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was preserved, 보존되어져 있었던 거죠. Deep underground, deep, 깊은 곳에요. Underground, 지하에,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which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 위치를 시험에서는요, a very tiny part of it, 이렇게 it으로 바꿔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is으로 바꿔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관계대명사 자리죠, 그죠? 왜 관계대명사를 쓰느냐?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사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 연결사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결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사가 하나면 동사가 두 개, 그래서 여기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되었었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 연결사는 두 개입니다. 왜냐 하면요,
여기 오형수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나 빠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여기 또 관계대명사 하나. 그래서 동사, 연결사가 두 개면 동사는 세 개여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동사 use, 두 번째 동사 is, 세 번째 동사 was preserve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which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 연결사 2의 관계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위치를 의식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그런 그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기름,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는 그저 태양 에너지이다. 수백만 년 전의 아주 작은 부분, 이것의 아주 작은 부분, 이 보존되었었던 것이다. 땅속 깊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Our efforts to develop technologies. 우리의 노력들. 어떤 기술을 발달시키려는 노력들. 지금 여기서 efforts가 주어죠. 그죠? 주어 다음에 지금 여러분 동사가 안 나온 상태인데 that이 나왔죠. 그럼 뒤로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se 건너뛰고 have shown 여기가 진짜 동사가 되겠죠. 오호 그렇습니다. 무관한 문장이니까 해석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들,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 어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요. 아니 지금 화석 연료를 발전을 못 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인류에서 인류가 지금 태양으로부터 받는 그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똑바로 활용을 못 하고 포커스가 엉뚱한 데가 있다라는 것을 꼬집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5번 넘어갑시다. Our challenge. 우리의 그런 그 당면 과제. 그리고 our opportunity. 우리의 기회는 is 무엇이다? to learn, 배우는 것이다. 뭘 배우냐? to efficiently and cheaply use. 그러니까 efficiently, 그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and cheaply, 그리고 싸게 use, 사용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하냐? the much more abundant source. 그렇죠. much, 비교급 앞에 왔으니까 훨씬이죠, 그죠? 훨씬 더 풍부한 소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It's a new energy.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인. 그죠? Striking our planet. 그러니까 strike가 원래 치다 때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성에 닿는, 행성에 닿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죠. 그죠? 매일. 뭐? 태양으로부터. 그런 에너지.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에너지, 이 풍부한 에너지를 더잘 써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당면 과제, 그리고 우리의 기회는 배우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싸게 배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훨씬 더 풍부한 소스를, 무엇이냐? 새로운 에너지인,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매일 태양으로부터 이걸 잘 써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 해보시니까요. 어렵지 않았죠? 잘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